저는 일가가 중구에서 80여 년을 살았습니다. 실향민의 2세입니다. 하지만 저의 본적은 종로구 명륜동이고 종로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는 종로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옛날로 치면 종로 중구가 한 선거구였는데요. 그때로 따지면 그 한 선거구에 100년을 산 뿌리의 집안입니다. 그 100년 집안의 아들이 우리 황교안 대표님, 우리 보수의계 대장, 총선 승리를 이끈 우리 대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작은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님, 저 음성이 괜찮은데요. 대표님 연설을 들으니까 제 음성은 음성도 아닙니다. 우리 대표님 중저음이신데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시니까 저기 있는 저 빌딩의 벽을 치고 음성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음성이 빼앗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그날 밤 2시까지 뛰고 있습니다. 점점 격차를 줄이고 오늘 대표님이 중구 성동구를 찾아오신 오늘을 계기로 뒤집기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로는 지난 옛날에는 우리 보수 정치인이 지역구위원을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8년인가요? 빼앗겼습니다. 이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있는 종로 누가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황교안! 네, 황교안 대표님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종로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중구 성동구에서 뒤를 받치면 종로 중구 성동구를 대한민국 심장에서 우리 보수가 바람을 일으키는 지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황교안 자랑스러운 나라를 잃어버린 피눈물 흘리는 여기에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황교안 대표님 잘생기셨죠? 네. 음성도 좋으시죠? 네. 말씀도 잘하시죠? 네. 펀치도 좋으시죠? 네. 종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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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이 찾아오면 중구는 제가 지킵니다! 아! 제가 살면 대표님도 같이 삽니다! 빼앗긴들 황무지 종로를 황지 브라더스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우리 대장 황교안 대표님을 반드시 종로에서 깃발을 꽂아서 그게 중구로 동작으로 또 광진으로 강북으로 수도권으로 바람이 불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8일 남았습니다. 8일이면 선거의 마지막 뒤집기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노력에 두 배만 더 뛰어주시면 뒤집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황교안 작은 미랄에 중구와 성동굴에 있는 지상욱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민주당입니다. 종로의 구청장
민주당입니다. 종로의 시의원 대한민주당입니다. 구의원들도 민주당이 많습니다. 중구 성동구는 어떻습니까? 중구청장, 성동구청장 다 민주당입니다. 중구와 성동구의 시의원 모두 민주당입니다. 중구와 성동의 구의원들도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지금 중구 성동구에 오로지 지상욱 하나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지상욱도 지켜주시고 우리 대표님 종로에서 깃발을 꽂게 만들어주시면 우리 빼앗긴들의 보수의 정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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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지만 우리 대표님과 손 꼭 붙잡고 선거 끝나는 까지 종로와 중구 성동군의 공동 승리를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겼다. 홍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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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교훈. 제가 대표님 성함을 다섯 번만 연유할게요. 종로에서는 누가 이긴다? 홍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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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보수 진영의 대장은 누굽니까? 홍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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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황교안 대표님 꼭 당선시켜주셔서 21대 국회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래통합당의 대표주자입니다. 우리 종로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청사진을 말씀드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창신도 주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누굽니까? 지상욱 후보가 오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중구 성동을의 지상욱 후보, 아까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죠? 네.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좋다. 제가 좋습니까? 네. 다 줘버렸는데. 우리 지상욱 후보 목소리 너무 좋죠? 아까 뭐 이렇게 얼굴 생긴 거 괜찮다는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지상욱 후보 너무 멋지죠? 거기에다가 실력도 있어요. 나는 명예 박사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상욱 후보는 정식 박사입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줄 아는 전문가 박사 누굽니까? 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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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연설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름값 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니까 잘하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지상욱 후보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십시오. 우리 닮은 우리 둘이 형제와 같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서 우리 종로와
중구성동을 함께 국회에 입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기분 좋은 날인데 기분 좋은 우리에게 초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라 뻔히 잘 성장해가고 있었고 살기 좋은 나라, 융성한 나라 만들어 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 만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년째 돼가는데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경제 망가진 거는 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다 아시겠죠? 경제 망가진 것 때문에 우리 일자리들이 날아가고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일자리 없어서 우리 청년들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잘 살던 노래나 또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하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좌절에 빠진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잘 할 수 있는데 망가뜨리고 있어요. 잘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기억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탈원전 기억하시죠? 여기 있네요. 세계 최초 원자력 기술이 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국에.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 원전 어떻게 했습니까?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원전을 다 망가뜨리고 있죠? 멀쩡한 원전 스톱시키고 있죠? 원전 일자리 뺏어내니까 원자력 전문가들이 다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일자리 실직했죠? 젊은이들로 원자력 학과 이제 전망이 없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실업자 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 원자력 사가겠다고 수많은 돈을 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탈원전하니 그 나라들이 우리 원전을 사가겠습니까? 사가겠어요? 아니요. 그러니 탈원전은 반경제독상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우리가 원전 잘 했었으면 몇조 원, 몇십조 원을 쉽게 우리가 벌 수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망쳐버린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네. 우리가 원전 그러니까 남의 일로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일입니다. 원전 제한하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저 6개월 1년 동안은 버틸 수가 있지만은 한전 1조 흑자내던 기업이 1조 적자 나는 기업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원전이 한전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적자 메우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료 올리겠죠? 전기료 누가 내야 됩니까? 우리가 내야 되죠? 이거 정상적입니까? 싼값에 좋은 전기 잘 쓰다가 갑자기 정권 들어서가지고 탈원전인지 뭔지 이래가지고 질 나쁜 전기 값비싼 전기 쓰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죠? 심판해야 되죠?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듣기도 싫으시죠? 듣기도 지긋지긋 하시죠? 멀쩡하게 잘 되던 우리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성장 이론을 가지고 갑자기 우리 국민들 앞에 경제 실업을 해가지고 고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이 고통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입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들이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이 정부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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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황교안! 망가지고 돈 들어오는 데 없으니까 이 정권이 하는지 보십시오. 세금 폭탄을 매기는 거예요. 돈은 막 써야 되는데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정말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을 하고 있죠?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결국 그 세금 다 누구의 돈에서,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까? 내 주머니,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이런 정부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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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변에도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가들이, 점포들이 돈 못 버는 거 아시고 우리 착한 임대인들이 전세 깎아주고 계세요. 그런 소식 들으셨죠? 네. 우리 착한 임대인들은 어려운 경제 고생받고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임금 아니 임대료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정권을 거꾸로 뭘 더 털고 있다고요? 세금을 탈탈 털고 있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정부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이런 못된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회가 왔습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이 무능한 정권, 무능한 정권, 위선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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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판 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좋은 얘기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숭인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삶이 참 어렵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일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집도 너무 낡았다,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를 좀 바꾸는,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도시를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는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찬성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은 그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게 맞춤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송인이 딱 그렇습니다. 도시 바꾸자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힘드니까 바꾸지 말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게 맞춤형 도시 살리기 운동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맞춤형으로 차근차근 바꿔서 오래된 우리 숭인 확 바꿀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함께 모으고자 하는데 여러분 뜻을 같이 하십니까? 그래서 오래된 우리의 수건 산업들 하나하나 고쳐가고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고 또 지킬 건 지키고 이런 맞춤형 도시 새로 만들기 우리가 같이 해나가면 우리 승인동이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봉제 공장들 많이 있죠. 봉제 공장들 조금 아까도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열악합니다. 밤늦게 일하시는데 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왜 밤에 이렇게 일하시냐 그랬더니 내일 새벽에 납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밤새 할 수밖에 없는데 여건 환경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신동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숭인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제산업 특구를 지정해서 봉제산업을 확 바꾸겠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봉제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건강 걱정 없이 안전한 봉제 공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청년들도 와서 일하고 싶어하고 여기서 즐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젊은 봉제 공장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바꾸어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차 어렵시죠? 주차 힘드시죠? 뭐 이것저것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골목 골목마다 주차 공간을 찾아서 만들어서 골목이 주차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환경원! 지하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하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므로써 우리 숭인동의 주차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 우리 시장들 이제 많은 애로들이 해소될 겁니다. 우리 경제 좋아질 겁니다. 우리 문제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무도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희망의 새 나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려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삽니다. 바꿔서 살립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리기 함께 하겠습니까? 경제 살리기 함께 합시다. 바꿔야 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교안입니다.